진짜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아이코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스페이스 아이코 손님 옆에 계신데 네. 구독자 90만 명 과학 유튜버 일부광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미국의 작가 폴 호케는 이런 말을 했었다. 하늘에 별이 천 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 별을 바라보고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그대는 밤하늘에서 무엇을 보는가? 나는 나를 만들어준 아빠를 본다. 아빠! 뭐 얼굴 공개는 꽤 됐죠? 네, 네. 얼굴 공개 많이 했는데 네. 그 이게 화제가 안 됐을 뿐이지 얼굴 공개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매번 공개할 때마다 약간 최초 느낌. 아 최초 느낌이고 아무도 길 가도 뭐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 네. 네. 아니 근데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예. 어쨌든 숨어 있는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뭐 오랫동안 굉장히 핫한 분이세요. 과학 쪽에서 정말 그 팬도 많으시고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인가? 네. 철학자인가? 아, 예. 아티스트인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문광님 아티스트라고 봅니다. 아, 예. 저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는 과학을 했던 이유가 그냥 과학 자체가 막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게 궁금했거든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막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논리적인 도구가 과학일 뿐이지 과학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서 판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이런 걸 말해주는 과학들만 다루다 보니까 많이 철학적인 콘텐츠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영상 만드실 때만 해도 네. 그 이런 영상을 누가 볼까 하던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상들이 막 200만, 300만이 나오니까 네. 댕들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저는 진짜 아티스트다. 아, 예. 아티스트는 그냥 본인의 길을 가요. 네. 타이밍이 딱 맞으면 은 네.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거고. 근데 형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죠. 아유, 저는 그냥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과학 스타가 돼가지고. 아유, 아니, 과학 스타, 과학. 형, 과학 그, 위성 정도. 예전부터 그렇게 말해왔었거든요. 이 과학, 우리가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제대로 하려면은 과학에서도 스타가 탄생해야 된다. 아,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스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예. 본인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스타가 돼가지고. 누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또 연이 깊은 분인데 네. 오늘 주제가 양자역학 감성 모르면 나가라. 네. 양자역학이라는 감성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를 수가 없다. 여기도 시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좀 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기대됩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아티스트가 또 말아주는 양자역학 네. 기대가 정말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 뭐 과학자분들, 과학 네. 커뮤니케이터 분들 사이에서는 네. 핫한 주제가 양자역학이긴 해요. 아 예, 그렇죠. 네. 또 워낙에 또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네. 네. 뭐 수식적인 흐름이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파동 방정식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가게 되면은 이거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말고도 볼 게 많을 거야. 엄청 많아요. 논문도 있고. 네. 근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소프트하게 네. 이걸 통해 조금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네. 네,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양자역학에 이미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정말 색다르고 재미있는 처음 듣는 관점도 오늘 추가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누구든지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조금 그래도 감이 오신 분들이 네. 봐도 네. 아 이런 새로운 내용이 또 있었어? 이런 네. 것들 네. 아,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스하! 그 우리 제작진에서 양자역학 네. 자료를 찾다가 네. 놀라운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면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아, 예. 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네. 사람 금붕어다. 와, 196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머리 겔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금붕어나 원숭이를 상당히 좀 비하하는 발언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괜찮나 모르겠는데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지만 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붕어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금붕어 오히려 날 네. 수도 있다. 네. 금붕어가 네. 금붕어가 되자. 네. 금붕어가 네. 되자. 네. 네. 거의 금붕어 정도의 지능만으로도 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진짜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금붕어의 지능만으로도 다 이해할 수 있다. 양자역학조차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네. 정의를 해보죠. 아, 정의를 해야 예.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죠? 뭐로? 네. 입자.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 입자들의 거동을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인 것 같아요. 네. 미시 세계의 움직임. 네, 움직임. 그렇죠. 네. 네. 아주 작은 입자들의 네. 네. 그런 힘과 운동. 네. 물론 이게 실제 우리가 거시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네.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의 네. 역학 체계를 기반으로 작은 네. 세계를 한번 이해해 보자.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양자역학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엄청 이상하고 기이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가득한 게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을 더 잘 나타내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세상. 그러니까요. 진짜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세상. 왜냐면 우리 양자역학이 뭐 진짜라고 네. 말하지만 네. 실제로 입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탄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데 네. 진짜란 무엇일까? 네. 와, 이런 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 또 굉장히 또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희한하고 기이한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수학적으로는 다 계산이 가능하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호모사피엔스 뇌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일어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네. 그래서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양자역학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다 없어지고 하나의 가능성만 이제 실현될 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파동이 붕괴해서 입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코펜하겐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솔베이 회의에서 네.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당시 양자역학 찬성파 반대파가 막 싸웠습니다. 네. 대표적인 찬성파인데 닐스 보어라든지 네. 뭐 하이젠베르크 네. 반대파인데 아인슈타인이나 뭐 슈레딩거 네. 이런 분들이 붙어갖고 막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코펜하겐 해석이 좀 더 일리가 있다 쪽으로 네. 손이 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이렇게 된 건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그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네, 사고실험 있죠. 사고실험 있잖아요. 그 실험에 따르면은 양자역학적으로 한 50대 50의 확률로 그 고양이는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안 살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살아 있는 고양이 상태랑 죽어 있는 고양이 상태가 중첩되어서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게 살아 있을지 안 살아 있을지 그냥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다. 예. 관측하는 순간 그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만 실현돼 가지고 살아 있는 고양이 혹은 죽어 있는 고양이만 우리에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슈레딩거 고양이는 사실은 이제 살아 있고 죽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거시 세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실험이거든요. 죽어 있고 살아 있는 게 중첩되는 고양이 세상 어딨냐?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틀렸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슈레딩거가 접근을 한 건데 네.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보어가 일리가 있네. 네. 고양이도 그럼 중첩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네. 원래는 양자역학을 공격하려고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이걸 가져왔는데 네. 이 내용이 양자역학의 굉장히 특수한 특성을 설명하기 너무 좋은 예시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보어가. 네. 지금은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사고 실험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네. 나는 솔로라는 네.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한 분이 계십니다. 양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나는 솔로란 예능에 출연한 여성 양자 씨가 계신데 이제 남성 출연자 중에 이제 상철 씨, 뭐 영식 씨 있어요. 근데 둘 다 양자는 호감이 있어. 그럼 이제 뭐 이제 양자 씨한테 막 호감을 보여주니까 양자 씨도 이제 싫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쪽 다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네. 근데 5일이 지나서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둘 중에 한 명 선택해야 돼요. 네.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의 순간 상철이나 영식 중에 한 명을 고르겠죠. 네. 근데 그 직전까지는 중첩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고르는 순간 결정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양자 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인 거고. 근데 이 해석을 그냥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해석을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코펜하겐 해석은 약 40%의 학자들이 믿더라고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으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아, 예. 네. 네. 과학을 믿으십니까? 이거 네. 잘못된 말이거든요. 아, 예, 예. 네. 과학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떤 해석을 믿는가? 예. 되게 재밌는 해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세계 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대략 20%의 학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여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제안한 해석인데. 우리가 관측하는 행위가 파동을 붕괴시켜 가지고 입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의 가능성만 남긴다라는 게 코펜하겐 해석인데 예. 휴 에버렛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실제로 아직도 존재한다.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 가능성만 보는 이유는 그 가능성이 실현된 우주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 순간 세계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갈라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상자를 열었을 때 살아있는 고양이가 발견됐다면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는 우주로 분기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조금 재밌는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은 파동을 붕괴시키지 않고 계속 과학적으로 논리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일본어님 말씀하시는 거는 요게 이제 실제로 파동이 붕괴돼서 입자가 딱 됐다 요런 해석이 아니라 네. 실제로 붕괴되고 붕괴되지 않고 이 모든 우주가 다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로 그냥 속해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길이 하나가 있는데 갈림길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요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면은 다세계 해석은 모든 갈림길이 실제로 다 끝까지 존재하는 거야. 네. 근데 그중에 하나의 갈림길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엄청 재밌는 생각이지만 네.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증명법을 그 제안한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물리학자 그 맥스 테그마크라는 네네네. 사람이 제안을 한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러시안 룰렛 아시죠? 알죠, 알죠. 이 총에다가 네. 총알을 하나를 넣고 돌려서 빵 쏘는 거잖아요. 근데 여섯 발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 중에 원래 한 발만 넣고 돌리는 게 그 러시안 룰렛이라 하면은 여섯 발 중에 다섯 발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머리에다 대고 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6분의 1의 확률로만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걸로 우리 다세계 해석을 증명할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얼만큼을 우리 머리에 쏘든 간에 우리는 죽지 않고 6분의 1의 확률로 계속 살 테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다시 이제 죽어 있는 상태랑 살아 있는 상태 두 개가 중첩돼서 일어날 건데 근데 우리는 항상 살아 있는 상태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네. 이걸로 다른 사람을 그 설득할 수는 없지만 다세계 해석이 맞다고 네. 근데 자기 스스로는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으니까 죽으면은 네. 끝난 거잖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다세계 해석이고 나발이고 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그마크는 이 말이에요. 네. 야, 다섯 발 넣었어. 네. 봐봐. 쏘면은 나는 무조건 살 거야. 네. 저 장담해. 네. 혹시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진짜 자살한다. 네. 딱 썼어. 네. 탕 하고 죽었어. 네. 그럼 봐봐, 나 자살했지. 이거 아니야. 아니. 그죠?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살았어. 그럼 네. 봐봐, 나 맞지? 죽었어.
죽었으니까 뭐 어째 어째 어. 아, 이런 상황 아닌가 이거? 어, 그러니까 어. 맞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못한다. 나만 알 수 있다. 왜냐면은 그들 앞에서 이걸 어. 만약 하잖아요. 네. 분명히 죽는 애가 여섯 번 중에 다섯 명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고 없잖아요. 나 없어. 나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없으니까. 나 없잖아요. 근데 다세계 해석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내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 말이군요. 거기 우주에서만 어. 없고 다세계 해석은 계속 우주가 계속 분기된다고 말하니까 다른 우주에는 살아있다. 분명히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루트를 못하면 어떡하죠? 루트를 못하면 이제 끝나고 뭐 그냥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거의 자연과 하나 될 것 같은데. 뭐 좀 쉽게 설명을 하자 보면은 네. 내가 상철 씨를 골랐어. 네. 영식 씨와도 잘 되는 우주도 또 있는 거다. 네. 그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중첩이 돼 있어. 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예. 맥스 테그마크가 말하는 다세계 해석 증명 방법은 예. 양자 씨가 그 영철이와 나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어. 한 명은 죽여야 돼. 어. 총으로 쏴가지고. 아니 나는 근데, 솔로 되게 잔인한 프로그램인데. 어, 근데 항상 어. 나 말고 영철이가 죽는 거죠. 항상. 아, 계속 영철이가 죽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우주만 이제 내 네, 우주니까.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걸 총으로 쏴서 증명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사실 우리는 계속 증명하고 있대요.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어. 그래서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아~ 계속해서 죽을 확률이 하루에 몇 퍼센트씩 계속 있었을 텐데도 계속 그걸 있다. 피해가지고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세계 해석을 증명하는 꼴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80억 인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다세계 해석이 더 맞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태그마크 형님이 지금 네. 나이가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한 50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좀 이분 좀 나이 좀 지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제 약간 오늘 내일 하실 때 다세계 해석 맞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아씨 아닌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해석을 가장 타당하다고 느낀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코펜하겐 해석도 아니고, 네. 이 다세계 해석도 아니고. 네. 사실은. 연속되고 독립적인 어떤 존재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고 모든 거는 그냥 하나의 상호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모여있는 건 보이지만 작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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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